다음으로 살펴볼 센서는 거리 측정 센서, 모션 센서라고 합니다. 이 모션 센서를 통해서 움직임을 감지하던가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. 먼저 센서 부분, 앞부분 전면부와 후면부,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연결하는 후면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 모션 센서는 적외선 감지 센서라고도 하는데요. 이 적외선 감지 센서는 적외선을 발사하는 발광부와 적외선의 물체에 맞고 튕겨왔을 때그 적외선의 양을 측정을 하는 수광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즉, 발광부에서 적외선이 나가고 물체에 맞은 적외선이 다시 수광부로 들어오는데요. 이 수광부에 얼마만큼 적외선 양이 측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적외선 감지 센서는 거리를 측정한다던가 움직이는 물체를 측정할 감지할 수 있습니다.